여러분, 제니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돌입을 해서 짠! 화가님이 연주를 녹음하러 에이밍스트림에 왔습니다. 편곡해주신 작가님 처음 만나 뵙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해갈지 얘기하고 그리고 일정 같은 거 얘기하고 살짝 녹음해보고 그리고 귀가할 예정입니다. 들어가 볼게요. 너무 잘 보인다. 팀장님 계시네요. 팀장님!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제가 약간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. 됐다. 다시 할까요? 괜찮아요. 잘 지내셨어요? 네. 여기 너무 좋다. 저 여기 처음 와보잖아요. 구경도 한번 해보세요. 와. 들어가겠습니다. 실례하겠습니다. 오, 너무 좋은데? 어? 작가님. 따라라라라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니엔입니다. 네, 아, 반갑습니다. 카메라, 짐벌이 되게 섣두시네요. 남자 선생님이 해주신 줄 알고 여자 작가님이라 해서 깜짝 놀랐지요.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아, 저도 봤던 네, 네. 작업 같이 하는 이게 반상이 되게 나눠지면서 안에 약간씩 전주 비슷한 게 조금씩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서 끊어서 가면서 네,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네. 짠. 변신. 미트는 공통으로 먹는데 네. 이제 요거 페이퍼는 따로 먹어요. 네. 초코가 먼저 다시 내려가 있죠. 그렇죠? 네. 그래서 혹시 촬영 영상에 네. 그러니까 지금 녹음을 아이고 못 봤어요. 나중에 다시 한번 볼까? 그러니까 저 바디감 찍어줘요. 향이 너무 너무 맛있어. 되게 시원해 보여 뭔가. 아니 생과일인가 봐. 너무 맛있다. 이게 예쁘게 나오네. 나 자꾸 사진을 찍고 싶어. 찍어주세요. 찍어서 에어드랍 해주세요. 그 하이텐션 분들한테 정말 네. 하이텐션 저 그거 진짜 재밌게 하고 있잖아요. 계속 보죠. 네. 다음에 음악도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? 우리 그 하이텐션이라고 제가 취미로 축구를 이제 하는데 그 팀에 애들이 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모델 막 이런 친구들이에요. 방송인들이에요. 아는 분 있어요. 뭐? 누구? 네, 아는 사이가 아니고 누구? 그 사돈이야? 나경 씨. 나경이 어떻게 알아? 네, 제 친동생이 완전 한화 찐팬이어가지고 원래 한화 이글스의 치어리더셨어요. 중간에 가끔씩 보다가 와 되게 이쁘다. 나경 이쁘지. 근데 그분이 거기가 계시더라고요. 오 나경아 보고 있니? 안녕. 원래 어떻게요? 어떻게 그렇게 오래돼요? 그러니까 수현 작가님이 너무 오래됐네. 기타를 다 메이셨어가지고. 기타도 네. 배운 게 아니고. 맞아요. 진짜 음악을 배운 적이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게임곡 네. 만들었을 때 수현 작가님이 기타 쳐주신 적이 아. 있었거든요. 그렇게 2년 되고.
아, 내가 여기 엄청 많을 줄 알았지. 하나, 둘, 셋. 선생님, 나 모른 척하고 가는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어. 나도 누가 이렇게 꽃 들고 서 있으면 못 나올 것 같아. 어때? 내 몸을 위한 작은 투자 코롱 타임. 애교가 너무 많다. 꼬리가. 네네, 여기는 계속 이제. 이거 반응 되게 좋네. 아, 이게 제대로. 내가 아까 반전. 근데 아까 전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랑만큼 다른 건 매치 한 번 있을 것 같고. 그냥 핑크색 한 번은. 그냥 코스나 이런 그치. 거. 지금 딱 요거야 이게. 진짜. 맞아. 너무 편해요. 갑이 너무 좋아. 확실히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. 옷이 사진은 못해 사진. 핑크 좋아하잖아. 너무 편하고 너무 힙하고 좀 되게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, 이 치마 라인이. 근데 이 약간 원단도 너무 편하고. 뭐 하나도 안 나왔지? 니가 잘못했네.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나 배고팠나 봐. 그래서 이런 거 사야 돼. 이거 최고야. 어디? 너무 좋다. 오, 그거 진짜 좋은데요? 알겠어.